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측 참석자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기윤 제5 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중 행안부 경찰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이노공 법무부 차관님, 한창석 행안부 차관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님과 관련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범죄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들께서도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범죄의 수법이나 범죄자의 특성에 있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범죄들이어서 이러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살인예고와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범죄로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편안한 일상을 파괴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8월 초 지하철 내부의 소리 지름에도 많은 분들이 놀라 뛰쳐나가며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고만 봐도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정부 부처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범인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정신질환자이거나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흉악 범죄 사건들이 보다 심층적인 사회 병리적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묻지마 흉악 범죄에 대한 근본적 심층적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의 사회 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조직 진단을 통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야 합니다. 특히 SNS상의 모방 범죄와 가짜 뉴스를 집중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등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 장비와 기계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각 부처의 대응 방안이 국민의 기준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당정이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일회성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 자체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정이
지속적으로 국민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 겸 행안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잇따른 묻지마 흉악 범죄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재 원내대표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님, 강기윤 제5 증조위원장 겸 복지비 간사님,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 장동희 원내대변인님, 정의용 원내대표 비서실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 측 이노공 법무부 차관님, 한창섭 행안부 차관님, 윤익은 경찰청장님, 박민수 복지부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림동 사건에 이어서 서현역 사건, 그리고 지난주 대낮에 벌어진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 수준을 자랑하고 여성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안전신화가 무너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방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한 달 동안 살인 예고가 전국에서 431건이나 있었습니다. 192명이 검거되고 20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 지 보름 만에 흉기 범죄 227건을 적발해냈다고 합니다. 지난주 있었던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은 경찰이 흉기 난동 특별 치안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중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에 허점이 생긴 건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당정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우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인권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는 정책도 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발생 억제 그리고 범죄자 처벌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사회적 흉악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고민하고 즉각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만큼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점식 법사위 간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정점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적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세 분 차관님과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국민 불안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경제에까지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상 공개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등 흉악범죄 근절 대책 논의를 위해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 자리인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내실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개되는 가해자들이 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심지어 머그샷 공개는 최근 4년간 단 한 건에 불과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법사위는 이 재정안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논의를 하였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그 처벌 강화에도 야당과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출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자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만희 수석부의장님 겸 행안위 간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윤재욱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정부 측 관계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위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일명 묻지마 흉악범죄라고 불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림역,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와 비슷한 모방범죄 또는 SNS상의 흉악범죄 예고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경찰은 특별치안 활동을 펼치면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들어주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범죄 동기의 이상성, 피해자의 무차별성, 행위의 비정형성 등 범죄의 우발성과 계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의 특성상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경찰 현장 대응력의 강화 등 많은 대책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그 실질적인 대안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안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윤 복지위 간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복지위원회 그 강기윤 간사입니다. 오늘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에 함께하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1년의 묻지마 폭력과 살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잇따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 피습 사건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입원 제도와 외래 치료 지원 제도 등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에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에 대한 부처별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 방안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서 묻지마 흉악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위에서는 사법입원제 법안도 발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건보고 및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종료 건이 증가했는데 장기 차입 부채는 어떤 조건으로 도입처는 어디고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